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홀령 조이 덱인데요. 초반 빌드업은 조이 템을 자이라한테 그대로 주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되고, 이야기꾼이나 아니면 홀령 앞라인 섞어주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레벨 때요 정도 스쿼드가 나올 건데, 여기서 6렙 리롤 돌려주면서 자이라 삼성 노려주고 홀령 자이라 쪽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요. 혹시나 자이라가 많이 겹치거나 아니면 자이라 쪽 말고 그냥 조이 쪽으로 빠르게 보고 싶다. 그러면 7렙을 찍고 요 상태에서 리롤 돌려서 조이 삼성, 일라오이 삼성 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코짜리인 모르가나가 뜨기 전까지는 케이틀린을 쓰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7레벨 때 조이 삼성을 찍은 순간 8레벨, 9레벨까지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레벨업을 하면서는 50, 다이애나 같은 거 섞어서 현자를 섞어 주거나 아니면 세트 노티를 섞어서 일라오이와 파수꾼을 받아줘도 되고요. 우디르, 오른을 섞어서 쉔과 거대괴수 받아줘도 되고 립은 라칸으로 이타심을 받아줘도 됩니다. 얘네들 중에서는 잘 떠주는 거 위주로 섞어주시면 되고요. 얘네들 중에는 CC기가 필요하다면 뭐 우디르, 세트, 노틸러스 이런 걸 써주시면 되고 굳이 필요 없다, 딜찍누를 하겠다 그러면 50, 다이애나 섞어주면서 4현자로 조이의 주문력을 더 많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덱의 아이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템은 바로 조이의 아이템이고요. 보통 쇼진, 내셔, 보건 아니면은 라바돈 요두개 세트 중에 하나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템들을 만들면서 남는 템들로 앞라인 탱템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스태틱, 모렐로 요런 걸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앞라인이 적절히 버텨줘야 조이도 딜을 더잘 해주기 때문에 조이템을 다 만들었다면 그 다음 우선순위는 앞라인 3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앞라인템과 뒷라인 조이템을 다 만들었다면 그때부터는 스태틱, 모렐로 요런 모르가나의 아이템 위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앞라인템이 더 떠준다면 쉔이나 아니면 다른 앞라인 애들한테 넣어주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사홀령 조이덱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차원문은 3단계 챔피언을 주고 시작하는 건데 제가 이 판에 100개 조이덱을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 근데 조이가 떠줬으니까 너무 좋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빌드업은 이야기꾼이나 아니면 앞라인 홀령 섞어주면서 조이한테 그냥 바로 템을 주면서 빌드업 해주면 될것 같고요. 자, 크립라운드 아이템은 장갑, 곡궁, 음전자 나왔습니다. 자, 실버 증강체 일단 1번, 2번 정도 돌려주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3번 먹고 아이템을 진짜 이쁘게 만들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보석 건틀릿 하나 미리 넣어주고 복궁도 넣어주고 내셔 노려줄게요. 그리고 피 관리를 하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여기선 레벨업하고 앞라인 파수꾼 섞어 줄 거고요. 원래는 이기면서 진행하고 싶긴 했는데 뭐 이렇게 살살 지는 거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사줄 거, 홀령, 아트록스. 그리고 잭스, 가렌 정도는 잠깐 이성작이부터 준다면 빌드업으로 이성작 찍어주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 전투도 이겨주고 싶긴 했는데, 일단 졌고요. 오, 내셔가 됐네요. 이러면 내셔주고, 가렌 이성도 나왔으니까 당장에 앞라인이 생겼죠. 자, 앞라인이 적절히 버텨주는 동안 조이가 킬을 해주면 튕기는 횟수가 하나씩 계속 늘어납니다. 자, 그리고 판도라기 때문에 초반 라운드에서는 가장 비싼 거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6렙 정도부터는 홀령으로 앞라인을 대체해 줄 거기 때문에 엑스도 하나 팔아줬고 이렇게 하고 10원이자 볼게요. 일단 이성 확률을 다 보면서 이기면서 가는 것도 좋긴 한데 결과적으로 리롤 덱이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잘 모으면서 진행해야겠죠. 자, 초자 라운드 조합 아이템으로 플레이어 체력 또는 골드. 초반은 저는 웬만하면 골드를 집어주는 편입니다. 골드 먹어줄게요. 자, 그리고 2라운드 마지막 라운드도 잘 이겨졌고요. 자, 덱업 나왔죠. 이러면 연운만 떠주면 쇼진의 창도 완성되고.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 봐볼게요. 챔피언 필요 없는 건 팔아주고 덱업 필요 없고요. 그다음 템, 연운 박아줘야죠. 이렇게. 오, 일라오이 잘 떴는데요. 이러면 지금 당장도 시너지를 이쁘게 섞을 수가 있죠. 대충 요런 느낌? 자, 풀템을 빨리 만들었을 때덱 파워 한번 볼게요. 상대방 사홀령이네요. 자이라 하려는 건가? 근데 곡궁을 또 넣어놨네. 자이라템도 보통 쇼진, 내셔, 보건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곡궁 하나를 더 넣어놨다는 건 아마 빌드업으로 쓸 생각인 것 같죠. 그리고 3코짜리 덱은 웬만하면 안 겹칠 때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골드 증강체. 아, 비전 마법사 문장? 이게 조이가 사월령 버전도 있고, 비전 마법사 상징을 먹었을 때는 8비전을 노려주면서 8비전 조이를 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각이 보일 때, 지금 저처럼 각이 보일 때 해줘야 되는 거라, 나머지 돌려서 맛없으면 그냥 2번 먹고 비전 해줄라 했는데, 유령의 집도 좋은데요? 이러면 그냥 정석, 홀령 조이덱으로 갑시다. 자, 이러면 쉐니 성도 됐고요. 6렙까지 찍어주고, 아무거나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조이의 템을 다 완성시켜줬기 때문에, 다음에 만들어줄 템은 암라인 템입니다. 근데 판도라가 계속 딜템으로 가져와주네요. 그리고 전투는 계속해서 연승을 달려주고 있고요. 빌드업도 좋습니다. 이번 초반 라운드에서도 비싼 챔피언으로 가져와줬고요. 여기서 레벨업을 하면 사홀령으로 세게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자 1원 손해보더라도 사홀령에서 6연승 이어나가 줍시다. 근데 롤체란 게 신기한 게 진짜 이기려고 발악하니까 바로 져버렸네요. 자, 그래도 이 판에 조이가 안 겹쳤기 때문에 기분 좋게 지금부터 7렙리 롤 돌려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일라오이를 쓰는 사람들은 좀 있어가지고 아마 일라오이 삼성은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세트는 진짜 항상 안 쓰는 조합일 때, 당장 필요 없을 때만 나와주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나온 세트 못 참거든요? 조이도 이성 됐고요. 잘 뜬다. 그리고 운전자 숨겨두고, 지금 세트를 이렇게 가렌 대신 쓰면 이야기꾼이 빠지긴 하는데, 세트를 좀 빨리 키워주면서 빨리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일단 이러면 세트를 쓰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고, 일단 요거는 덤블조끼랑 용발 생각해줄게요. 이판 상위권에 AD 조합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덤블조끼도 이 판에 좋았습니다. 홀령 상징도 괜찮은데? 이러면 나머지 돌려보고 맛없으면 2번 먹어주죠. 6홀령. 오케이, 이러면은 8렙, 9렙 정도 때 6홀령 맞춰주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리롤 돌려주면서 이성자 이렇게 찍어주고. 그리고 이게 홀령 챔피언들은 한 곳에 좀 몰아두는 게 좋아서 그냥 세트를 주고 쓰죠. 아, 근데 여기 좀 세다. 지금 4-2인데 애쉬성 풀템이 있죠. 스태틱 나온 거 좋습니다. 이건 그냥 바로 박아줄게요. 이게 홀령 데미지도 마법 딜이다 보니까 마저까기 하나 정도 있어야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투 자신 있거든요. 요거 6연승으로 가죠. 지금 저랑 바로 만나는 사람들이 다 3골드를 선택해서 자신 없는 거거든요. 전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홀령 상징이 있어서 7레벨 때 세트를 섞어주면서 이야기꾼도 이렇게 이쁘게 섞어줄 수가 있었죠. 일단 요 상태에서 삼성작 노려줍시다. 자, 4라운드 중반 라운드 전투 한번 볼까요? 이번 상대는 4 거대괴수 4 아명 요네 알룬 뭐 그런 덱이죠. 아, 요릭 증강체 덱이네요. 지금 요릭 삼성, 요네 삼성, 알룬 삼성 다 보고 있는 분입니다. 7렙 올인하신 분이고요. 자, 팅팅팅팅 요런 식으로 됩니다. 나중 되면. 자, 그리고 계속해서 리롤 돌려줄게요. 조이 두 마리 남았기 때문에 한 마리만 더 나와준다면 좀더 돌려줄 생각도 있거든요. 이거 돌리죠? 지금 연승 중이라 한 마리 찾고 진행해주면 좋거든요. 아, 안 나오네? 지금 돈을 좀 많이 쓰긴 했지만 연승이 이어진다면 크게 상관없긴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일라오이 삼성은 포기합시다. 이거 잘안 나오니까 부위만 빨리 찾고 레벨업으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조우자 라운드. 요거는 필요 없죠. 이거 지금도 리롤 돌려봅시다.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진짜 이기는 게 좋거든요. 제발 조이 한 마리만. 한 마리는 쉬운데? 한 번만 더? 아, 이거 조이 삼성이면 이겼다.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도 확인해주고, 벨트는 넣어놓죠. 이러면 용발 주고, 만약에 모렐로가 떴으면 그냥 구원의 모렐로를 줬을 것 같은데, 안 떴으니까 그냥 워먹으로 줍시다. 그냥 조이가 적절히 스택 쌓을 때까지만 버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검 먹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리롤 한번 요거 쇼진 줄게요. 그리고 나중에 완제템 초밥이나 아니면 크림 라운드에서 치감템 같은 거 하나 가져와서 모르가나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성이라 약간 딜라인 무는 거에 금방 죽는다 그죠? 자 하지만 홀령이라면 생템을 준 일라오이도 일러입니다. 그냥 버텨주면서 촉수로 내려찍고 찍고 때려. 자 리로 돌려볼게요. 조이 삼성을 지금 타이밍 정도 때는 찾아줘야 됩니다. 오케이. 조금 생각보다 늦게 나오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나와준 게 어디야 그죠? 그리고 레벨업까지만 하고 아트록스까지 올려줍시다. 당장의 연승을 이어나가고 싶어요. 자, 전투 보겠습니다. 이번 상대는 산안동 사제주군 조합이고요. 자, 이제 조이가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숨기는 개수가 한번 늘어납니다. 그럼 나중 됐을 때는 팅팅팅팅 하면서 다 죽겠죠?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이 판에 케인 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캐틀 팔아서 이자 챙겨주고 무랩 가서 홀령 한 마리는 무조건 뜨겠죠? 케인이라도. 자, 그리고 이번 상대는 클론으로 만난 요렇게 삼성 덱이고요. 쉽죠? 자, 그리고 초반 라운드에서는 그냥 비싼 걸 가져왔는데 이 태블망을 앞라인을 준다 해도 2성짜리들이라 많이 못 묻힐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조이가 데미지가 세가지고 한방 한방 딜로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치감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나마 준다면 범위가 넓은 모르가나한테 좀 몰아주는 정도인데 그거는 크림 라운드 때 한번 노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 상대에는 애쉬 덱이죠. 자, 사자격수 사파수꾼. 이게 상대방이 사파수꾼이라 초반에 데미지를 잘안 받는데 어우 CC기도 한것 같고 이겨줄 것 같기도 하고 이겼다 킹킹 수호자의 맹세. 요거는 쉔을 주고 초반에 스킬 빨리 써서 이제 보호막으로 잘 버티라고 줄게요. 자 이번 상대 또 애쉬 덱 사저격 사파수 3귀인 3피련. 여긴 시너지가 왜 이렇게 이뻐? 노틸 신드라 캐틀 그냥 여기 지금 이 판은 그거네요. 딱요 조합, 요 조합판 센게 정상이다 여긴. 자 케인 좋고요. 이러면 9렙 되면 그냥 바로 9렙 찍고 6홀령 섞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리븐이 2성이고 2탓이 안 섞을 거니까 발리오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크림란도 아이템 확인해볼게요. 아 이러면은 그냥 보석 헌틀릿 모르가나? 만약에 세트가 노템이었으면 그냥 도장을 가져왔을 건데 템 있으니까 복원으로 갈게요. 자 그리고 리븐이랑 갈리오만 바꿔줍시다. 그냥 적절히 조이가 스택을 쌓을 때까지 앞라인이 버텨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너무 같이 맞는데? 이게 릴리아 모르가나 조합에 좀 약하긴 하네요. 너무 조이만 맞아. 스킬 한 번만 더? 아 어? 근데 요 그림 아까 어디서 봤는데? 이긴 것 같은데요? 지금 일라템이 너무 좋아서 모르가나 약간 틱 데미지로는 안 죽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번 상대도 또 릴리아 모르가나 현자. 지금 이 조합이 너무 많아서 그냥 차라리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거의 혼자 두고 모르가나, 그리고 케일, 자이라. 이렇게 붙여놓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한 대피니까 그냥 9렙을 찍어주고 6홀령 섞어줄게요. 자, 1홀도 돌려볼까요? 오케이. 자, 이번 상대 사거대괴수 사암형. 요릭 영웅 증강체 먹으신 분이고, 알룬도 삼성, 요릭도 삼성입니다. 이러면 여기도 나름 되게 센 거죠. 힘도 다 좋고. 내가 지금 치감이 딱 자이라 치감 하나 있는데 잘 잡아주네요. 초반 라운드에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비싼 거 모렐로로 가져와 줬고요. 이게 그나마 세트가 지금 여기 중에는 범위가 넓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세트를 주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모르가나 템칸이 남았으면 모르가나 줬겠죠. 오 갈리오 2성. 이번 상대도 진짜 센 분이죠.
화자격 사파수 3귀인. 그냥 이 조합이 원래 있는 조합인데 귀인이 다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이 판에는 이 조합이 진짜 좋은 조합이었죠. 아유 너무 세다. 템도 다 좋아가지고 세네요. 이러면 노틸 궁만 좀 안 맞게 배치를 해줍시다. 이거 주문력은 왼쪽으로 좀 몰아둘게요. 자 한번 마지막 싸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주고 지금 상대가 사파수꾼이라 초반 피해량 감소 효과가 있죠. 빨리 녹여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못 녹인다. 아오 졌다. 일단 이번 상대가 진짜 강력한 조합이었고요. 일단 홀령 조이덱은 요런 식으로 진행해주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